제 음악은 감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실 때라거나 이별을 경험하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 음악을 들으시면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또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민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피아노를 갖게 됐는데, 그때부터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했던 취미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때는 C샵, 뭐 D마이너 뭐 이런 것도 몰랐었으니까, 말도 안 되게 카피를 해서 혼자 치면서 노래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었죠. 이전까지는 이제 재즈 뮤지션들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피아노랑 보컬을 같이 하는 아티스트를 좋아했어요. 다이애나 크롤이나 파트리샤 바버, 노라 존스 같은 스타일을 많이 들었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또 스팅 음악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도 곡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란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곡을 먼저 만든 후에 가사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무작정 치는 스타일이에요.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치다가 어떤 멜로디가 나오면 이제 한 번에 곡이 만들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가사는 이제 곡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사를 붙이는데 억지로 쓰려고 그러면 안 나오고요. 어떤 주제나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거기서 이제 확장시키고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지금의 대표님을 만나서 앨범을 한번 작업해보면 어떻겠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아직은 제가 앨범 낼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제 음악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직접 만든 곡을 노래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고 한 3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앨범을 발표하게 됐죠. 재즈를 기반으로 한팝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나왔는데 힘든 점도 있었고 행복한 것도 많았었지만 그냥 세상에 처음으로 제 음악을 내보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카페에서 들으셔도 좋고 어떤 분들은 잠이 되게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앨범명을 정했던 건 이번 앨범에 3번 트랙에 그대와 함께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 그 노래에 나오는 한 소절인데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내 꿈도 펼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앨범명도 좀 그런 의미로 정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집 준비할 때는 내가 여기서 노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은 것들에 되게 신경을 썼다면 이번에는 좀더큰 그림을 보게 된것 같아요. 조금 더 러프하게 했던 것 같고 그 쉬면서 좀 제가 좀 나름 성숙해졌던 것들이 음악에 녹아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Cause I've been fooled in the past. Still I fall in love too easily. I fall in love.최근에 했었던 단독 콘서트 얘기를 또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오랜만에 하는 단독 콘서트라서 더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긴장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의 그런 차이였다는 걸 느꼈어요. 더 집중하고 작은 거 하나하나 더 신경 쓰니까 오히려 재미있더라고요. 재밌고. 사실 다른 분들은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던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또 뭐 공연 때 멘트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서 그냥 노래만 하고 곡 소개만 짧게 하는 정도였는데 이번 콘서트에서는 뭐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막 대답도 잘 해주시면서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노래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그래서 아 내가 한 발 더 다가가니까 관객분들이 더 나한테 다가와 주시는구나를 느꼈던 공연이에요. 민채 씨 밴드를 한 지가 저희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무사히 3년간 저희가 이제 잘리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예, 아무 탈 없이 그 있죠? 이제 평생 직장으로 삼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야? 네. 언니 저도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저도 민채 팀 피아니스트로 영원히 남고 싶어요. 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늘 부르지 않아도 언제나 달려오고 부르지 않아도와? 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소규모 공연이다 보니까 더 기대가 돼요. 책방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더 가까이서 하는 공연이라 걱정도 되지만 많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있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내가 손을 부들부들 떨거나 언니가 조금 표정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게 너무 노출이 되니까 사실 어떤 뮤지션이든 이렇게 사실 소규모 공연을 잡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해야지. 그럼 솔로는
처음에는 기타가 하고 마지막엔 피아노가. 이렇게 할게. 지금처럼. 말해? 그래, 지금처럼. 네. 한번 돌아선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먼저 사랑을 말하고 손을 잡아준 여자가 남자는 두고두고 고마웠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녀가 먼저였다. 사랑에도 시차가 있는가 보다. 혼자 남은 남자는 생각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 있는 글귀예요. 그래서 그 책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설레임, 만남, 이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 노래를 들으실 때 그 전에 연관된 글귀가 있으면 더 공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글귀를 찾아서 연관을 시켜서 글을 읽어드리고 또 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다른 곳에 음감도 좋고 이제 본인 또 근데 본인이 뭘 제일 잘 하는지를 아는 뮤지션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굳이 유행이나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게 꾸준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뮤지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봤을 때.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연주를 하지만 팬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처음 듣는 오래오래 이렇게 활동하는 뮤지션이 가수가 싱어송라이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색깔로 꾸준히 잘 가야겠다라는 지금의 그런 저는 마음을 언니가 잃지 않았으면 하기를. 좋겠어요. 그러면 3집도 뭐 정규 2집도 저희가 할 때 되게 좋지 않을까. 발전이 그냥 그 마음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가슴 속에 제가 오늘 공연을 하는 책방이에요. 네, 오늘은 15분만 모시고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도 읽어드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공연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제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작곡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결하고 멜로디가 쉽게 귀에 들어오고 이런 걸 위주로 썼는데 이번 시점에서 조금 더 머물지 않도록 좀 한계를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작곡을 하는 그 방법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예전에는 그냥 피아노 앞에서만 작곡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 컴퓨터 음악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되게 여백이 많은 판타지 음악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뭐 일렉트로닉도 해보고 싶고 앞으로 다양한 음악을 네,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꿈이 많긴 한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온 가족이 같이 제 공연을 보러 오는 거? 엄마, 아빠, 뭐 아들, 딸 같이 제 노래를 좋아서 공연장을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후쯤 되면 뭐 크고 작은 공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더 성숙해졌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더 멋진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뮤지션이 될게요. 편안하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